할렐루야,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가상칠언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. 아멘.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.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신 것입니다. 이루었다. 이미 예언된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. 다 이루었도다. 주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.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다 이루었다.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또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찬송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좌루나 우루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
이루어